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대표 변호사님. 예. 또 재미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원이 오차범인의 적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을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딱 넘어주겠다. 예.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일찌감치 계양을에 출마해서 표밭을 조금, 이제 여론을 조금 읽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결국에 명룡대전이 성사됐죠.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예. 대진표가 사실 다 짜여졌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네. 원희룡 국민의힘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가 등돌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진보당에서 고혜경 후보까지 나오는 걸로 사실상 본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양을은 기본적으로 야당 텃밭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 계양을로 선거구가 분리된 후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완전히 완승을 거뒀더라고요. 예. 이에 비해 여권은 2010년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가 당선된 것이 유일한 승리였더라고요. 그 계양을이 사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챙겨준 거는 없는 지역인데 제 본가가 있어서 저도 좀 피부로 느끼는데 네네. 어쨌든 거기서는 민주당 대표가 둘이 나왔죠. 송영길 대표도 계속 계양을에서 나왔고 그 뒤에 빈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계양을에서 나왔고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나왔을 때 계속 여기서 지역 표밭을 다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아마 이 지역에서 그 의사 선생님일 거예요. 이 사람은 내과 의사 선생님인가 계속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근데 결국 그냥 뜨내기로 왔던 이재명 대표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언제 거물이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용고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네, 22대 총선 초기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네요.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에서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7%, 원희룡 후보가 34.3%가 나왔다는데요. 저번 보궐선거보다도 훨씬 큰 격차인 16.4%인 격차입니다. 그렇죠. 엄청 크죠. 저번 보궐선거 10% 정도였는데 16%가 넘는 격차니까 원희룡 후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으나 저도 여론조사 결과 찾아보니까 2월 13일, 14일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49%, 그래서 8%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예.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참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값이.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으로 이천수.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더라고요. 네, 초등학교에 둘이서 한번 갔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근데 애들이 다 이천수 후원회장한테 달라붙어서 사인받고 난리 났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 영입을 좀 잘했네요. 잘한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은 개항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유권자를 이용만 한다. 매 선거 후보 공약도 동일하고 그조차도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많이 따라잡는 이런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게리맨더링 이라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금 더 변경되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밀어주는 역할을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이 뭐죠? 게리맨더링이 뭐냐면은 어차피 선거를 하려면 선거구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자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게리맨더링이에요. 미국 선거에서 유래했는데 1812년 미국 선거에서 게리라는 후보가 이름을 딴 거네요. 그렇죠. 이 게리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더니 선거구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도마뱀 살라멘더랑 비슷해져서 게리의 살라멘더에서 뭐 게리맨더링인데 어쨌든 지금 이 선거법이나 헌법에서는 특정 후보자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계양의 선거구가 이재명 후보한테 더 유리하도록 계양 갑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뜯어서 이재명 후보가 있는 계양 을 지역에 붙여놨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선거구 조정이 구체적으로 왜 게리맨더링인 건가요?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되는 게 계양 갑에 있던 작전 서운동이 계양 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계양 을에 속했던 계산 1, 3동은 계양 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양 을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작전 서운동을 뜯어서
개항을에 붙인 것은 지난 선거들을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나 인천시장 선거를 봤을 때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인 작전서운동을 개항을로 붙여줬다. 이 배경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작전서운동이 개항갑에서 뜯어져서 개항을로 들어갔고 네. 작전서운동은 전통적으로 개항지역에서도 특히 민주당 강세를 보이는 동네이기 때문에 붙여버렸네요. 붙여버려서 더, 그렇죠. 더 실어주기 위해서. 이거 불법 아닌가 이거는? 그 이 선거구도 사실 게리맨더링이 지나치게 되면은 이거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판결이 있는데 근데 이런 미묘한 부분 가지고는 증명하기가 힘들죠. 불법이라는 판단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런 꼼수까지 쓰는 건가요? 말 그대로 멀쩡한 지역구를 그냥 찢어. 지난 우리 영상 명령대전 1탄에서는 네네. 제가 원희룡 장관은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원희룡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게리맨더링 찍는 꼼수까지 부리는 이재명 후보를 과연 원희룡 후보가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앞으로 이 지역의 여론조사 추이는 한동안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팝콘 각이네요. 예.